안녕하세요. 수아트입니다. 오늘은 그림 얘기도 영화 얘기도 아닌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구독자 200명을 막 넘긴 정말 초보 유튜버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쯤에 다른 고수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영상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면 뭔가 정말 팁이나 요령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독자 모으는 방법, 초보를 위한 유튜브 꿀팁, 장비에 대한 이야기, 편집 프로그램의 선택. 정말 많은 초보자를 위한 영상들이 있어서 오히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고수가 하는 뭔가 있어 보이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닌 정말 현실적으로 유튜브 초보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다른 유튜버를 위한 짧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구독자 모으는 방법, 초보 꿀팁. 초보에겐 그냥 구독자가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는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영상 올려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다른 분들과 열심히 교류해 나가면서 어찌 보면 정면 돌파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게 유튜브 비기너가 구독자를 모으는 방법이고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죠. DSLR, 웹캠, 밀러리스, 조명, 프리뷰 모니터, 마이크, 스탠드, 그리고 여러가지 전문 프로그램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유튜브로 수익이 날 때까지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회수 2-300명도 안 되는데 고가의 장비나 프로그램을 장만하기보다는 좋은 콘텐츠의 영상을 한 편이라도 더 꾸준하게 올리는 것이 중요한 듯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촬영할 때 핸드폰을 고정시키기 위한 간단한 스탠드나 값싼 실내용 평면 LED 형광등,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영상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전문 영상 편집, 합성 프로그램들을 다룰 줄 아는데요. 전문적이거나 상업적인 영상이 아니고는 간단한 어떤 편집 프로그램으로도 초기에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던 사용하시다가 수익도 발생하고 편집이 손에 익어 더 많은 기능과 효과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프로그램을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넘쳐나는 정보들, 그러니까 소위 꿀팁이라는 영상들과 유튜버 장비나 프로그램 구입 요령, 뭐 이런 영상들 때문에 고민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초보 유튜버가 다른 초보 유튜버 분들 또는 예비 유튜버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데 저 그림 유튜버 맞는지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